자, 지금부터 진정한 상추 패밀리들과 함께 송별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홍서범의 뒤를 잇는 제2의 종합예술인인 솔비씨가 상추씨를 위해 선택한 곡을 들어볼게요. 오, 타샤니의 경고를 골랐습니다. 군대 입대하는 사람한테 경고를. 왜요? 상추씨의 군대 가기 전에 그 여성분들이 상추씨한테 하는 경고 메시지. 어떤 상추가. 아니, 분명히 아니, 또 상처 주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는 새 사람이 돼서 멋진 남자로 돌아와서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들은 얘기로 상추씨는 전형적인 나쁜 남자 스타일이라고 해요. 슈리씨한테도 여자들에게 무조건 잘해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왜? 네. 엊그저께도 저한테 한 얘기 딱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얘 괜찮은 것 같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삼촌 형이 사랑 좀 하지 마. 이렇게. 오! 사랑 좀 하지 말라고. 와 멋진 노래. 사랑 좀 하지 마. 야 사랑 좀 하지 마. 사랑하면 지는 거야. 네, 뭐 이런 느낌으로. 사랑이 아니라 뭐야? 아니 솔비의 생각. 여자. 예 생각. 근데 솔비 씨 아까 저 뭐 나쁜 남자 같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20대 초반 중반까지는. 그런 나쁜 남자한테 끌렸어요. 밀당. 그리고 나한테 튕기고 그래? 알았어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좀 밀당을 하는 남자가 좋았는데 나이가 조금 더 들수록 절대 차가우면 안 돼요 남자는. 따뜻해야 돼. 맞아. 매너 있고. 매너 있고 따뜻해야 되고 정말 거짓말을 지언정 간슬게 다 줄 것처럼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자가 확 믿어요. 나는 손을 왜 잡고 이렇게 하고 그게 포인트입니다. 제 포인트가 뭐냐면요. 제가 남들 앞에서는 뭔가 쌀쌀한 척하고 막 뭐 장난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둘이 있을 때는 진짜 진심으로 내 마음을 보여주고 막 약 올렸다가 이렇게 하다가 둘이 있을 때는 아까 미안해 싫어 아까 미안해 싫어 정말 미안해 싫어 정말로 막 친구들 사이에서 막 예를 들어서 살았지 이런 거 아까 너 많이 예뻐요 이 친구 귀여운데 막 놀리다가 그렇지. 둘이 있을 땐 아까 친구도 재밌게 해주려고 그랬어 아까 기분 나빴어요 미안해 뭐 이러면서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거든. 새벽에 그래. 갑자기 근데 이런 스타일이 좋은가? 이런 스타일이 좋아요? 근데 이런 갔다. 스타일이 좀 끌리긴 한데 바람둥이 스타일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여자들은 바람둥이 스타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슨 스타일일까요? 제 포모 씨는 그냥 고민 상담 잘 들어줄 것 같은 오빠 있죠? 아, 그거 진짜 잘해줘. 든든한 오빠. 카운슬링 잘해주고. 든든한 오빠. 근데 진짜 잘해줘요. 나한테 누군가 고민 상담 온다라는 것은 항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고민 상담만? 그 고민 상담 그 오빠는 용도예요? 그냥 그 오빠예요. 고민 상담 오빠 따로 있 내가 그런 오빠니? 그래서 제 제안 하나만 할게요. 네. TV에 나왔으니까. 제안을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누가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라스에 나와서 무결을 하고 싶다고? 누구? 아니 나는 김에...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무결을 해서 누구나 가상 결혼 아니야. 누구나, 진짜로 결혼할 거야. 누구? 진짜 결혼. 진짜 결혼해서 시청률 빵 울릴 거예요. 누구? 제가 최근에 이제 소설을 들었는데 진짜 결혼하면 대박이다. 그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 양이 네. 저의 첫 팔로워예요. 재경이. 예, 재경 씨가 원래 성격이 진짜. 진짜. 그리고 그 친구가 좋아요. 한 번도 연애를 안 해봤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냐. 바로! 잠시만, 죄송합니다. 대준아, 너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재경이를. 바꾸겠습니다. 그냥 아무나 점재해주시면. 그 나쁜 남자의 상추 씨는? 네. 관물 때는 누구 사진을 붙일 거예요? 제가 군대 가게 되면. 중요한 건데. 예. 상추 형이 요즘에 오카를 되게 좋아해요. 어? 오렌지 카메라. 누구 리지? 나나 리지? 네네. 다 너무 매력적이신 것 같아요. 나도 레이나 좋더라. 저는 리지 씨가 뭐, 귀여워. 안 겹친다. 근데 사람들이 나나 저보고 나나 씨랑 잘 어울린대요. 흉하자. 근데 오카도 저기요. 대기실 가서 얘기하세요. 미안합니다. 난 남자들이 막 이렇게 아이돌 그룹 막 이렇게 호명하면서 자기들이 막 고를 때 웃긴다? 그런들 아무 그게 없는데. 저 고른 아이가. 아니 우리 여자도 그러잖아요. 저 고른 아이가. 저는 당연히 고른 우상으로서 부처님이다 이거지. 위안으로서. 여자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여자는. 여자는 그런 거 좋다 얘기 안 해요? 뭐 아니 뭐 좋다고 얘기하죠. 정우성 원빈 뭐 만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도 하는구나.